안녕하십니까? 소망의 섬 제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는 호텔 대동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호텔 대동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. 이번 신입 호텔리어 이은정입니다. 지금 저 면접으로 괜찮으실까요? 아이고 영광입니다. 사장님 마음에 안 드시는 구석은 없으시고요? 전혀 없습니다. 일도 없습니다. 아 제가 그때 박은희 관장님을 어떤 관장님으로 좀 뵀는데 네. 오늘은 저 지금 연락 없이 지금 사장님이라는 포스가 딱 오거든요. 아 사실 이번 전시는 1970년 7월 20일에 이 자리에 문을 연 대동여관을 역사를 좀 돌아보고 1970년 하면은 제주의 관광이 막 태동기였거든요. 그래서 제주 관광의 어떤 흐름 같은 거를 산지향부터 출발을 해서 좀 보여주는 그런 전시입니다. 근데 오늘 조금 관장님 사장님으로 와서 그런지 조금 너무 우아한 느낌 좀 궁금하시는 것 같은데 평소대로 하세요. 평소대로 하자 우리. 아 그럴까요? 제주를 찾는 사람에 대한 환대에 대한 이런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어왔던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2001년 1월 6일에 네. 지금의 모습으로 이제 호텔이라는 이름을 걸고 네. 관광 호텔도 아니고요. 특급 호텔도 아니에요. 그냥 일반 호텔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15년 단위로 좀 변하면서 네. 그럼 2015년에는요? 제가 그 전에 3년 전에 네. 갤러리를 아 맞네 네. 여기에 문화 코드가 갤러리가 들어왔잖아 네. 시청했잖아 정말 이제 문화의 어떤 향기까지 예 네, 약간 문화의 이런 플랫폼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자 해서 계속적으로 새롭게 변화를 해왔어요 네. 호텔이 이 역사와 함께 와 그러면 아버님 어머니께서 이 호텔을 시작하셨잖아요 네. 이렇게 운영하셨잖아요 네. 그리고 따님이시잖아요 네. 지금으로 따지면 완전 금수저 아니에요? 아 호텔 따님이네. 아 그렇게 볼 수도. 네, 엄친 딸 아니십니까? 말문이 막히죠. 지금 금수저라는 게 좀 드러났어. 아니에요, 그렇지 않아요. 여기를 찾아주신 여기 조금이라도 와서 일을 해주셨던 그동안 스태프들도 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. 그 모든 분들한테 감사의 의미입니다. 그분들이 안 계셨으면 지금 50년이 축하하는 이런 전시를 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. 앞으로의 50년 어떻게 보실까요? 사실 100년 호텔을 꿈꾸고 있고요. 저희 뭐 형제자매들, 저희 조카들이 이곳을 누구보다 사랑하면서 이제 지금처럼 잘 유지를 하고 싶고요. 그거는 곧 제주에 대한 사랑하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을 환대하는 그런 환대의 정신인 것 같아요. 이제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 기원하고요. 그럼 이제 호텔리어 이제 이어서 면접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. 아, 네, 그렇죠. 이렇게 네. 가볼까요? 네, 네, 가보죠. 아우, 나 이거 너무 어려워. 나 이거 혼자 하면 안 돼?